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모생 19살. 이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좌우 상충이 올해는 이 이모생하고 병호생한테 제일 많이 쳐요.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믿는 분들이 와서 물어보고 어떤 예방법으로 가겠지만 안 믿고 이러고 그냥 털털대고 다니고. 이모생의 자손을 둔 분들은 정말로 자식 그 관리, 또 그 주변의 친구들 많이 살펴야 될 겁니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 특히 뭐 오토바이 사고 같은 거. 또 이 친구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또 어린 친구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아니야 이러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도둑 누명 쓰게 돼요. 그런 수도 들어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학업이 끈기라는 수예요, 이모생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학업도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런 뭐 환경도 안 되고 주위에서 가만 내비두질 않아, 이 어린 친구들을.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자꾸 돌게 됩니다. 부모님들 명심하시고, 이모생 자손이 있는 분들은 자손을 잘 달래서 또 다독거려서 자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없으셔도 이 자손들하고 많은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두려운 한 해가 돼요, 이 이모생하고 병호생들한테. 이 다른 뭐 무호생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뭐 그래도 흘러가듯이 그냥 물흐르듯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은 좀 있어요. 경호생 같은 분들은 그래도 애정운은 들어있어. 그러니까 희망 버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힘들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예, 가정에 들어가서도 너무 툴툴거리지 마시고, 신랑분 힘들어 들어오시면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고, 자꾸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세요. 옆에 계시는 아녀자가 됐던 또 남편분이 됐던 축 처진 어깨로 들어오면 그 어깨에 손 한번 올려서 힘 한번 주시고, 자손이 잘못해서 들어오면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거기에서 또 내가 어렸을 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속 안 새긴 분들 별반 없잖아요. 그러니 그때 생각하셔서 그 자손의 어려운 점,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화합도 되고,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그러니 노력을 하라, 올해는. 이 말띠들은 올해에 상사니, 직장 상사. 이 상사분들 참 부하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 썩게 생겼어요. 아이고 내 참. 에? 아주 특히나 이 병호생분들, 아유 이제는 조금 편안할까, 이제는 조금 막바지에 달려서 이제 좀 쉴까, 이러고서는 이제 신경 좀 안 써도 되겠다 싶은데, 이런 세상에 직원들 속세겨, 집에 가면은 마나님 속세겨, 자손들 속세겨. 이 병호생들 올해 아주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형국이다. 특히나 이 병호생을 올해 아주 그냥 오기방의 귀신이 덮치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은 없고 말 그대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형국이에요. 매사에 올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갔다간 큰일 나고, 특히나 내 주위, 내 위아래 인간들 관리, 인간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자리가 편안하다. 안 그러면 맨날 불려다녀야 되고, 여기 가서 이거 수습해야 되고, 저기 가서 큰 소리 내야 되고. 이 병호생분들 거기에다 몸수전도 안 좋아요. 특히나 7, 8월에 아주 하얀 병상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근자근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좀 두려운 한 해가 되겠다. 찾아 드셨으면 좋겠어, 저희 같은 지배를. 그래서 좀 이렇게 예방책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조언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67세 갑오생 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크게 뭐
부딪히고 이러는 건 없고 사고 수가 들어와서 아프다 다친다 이런 건데 이 갑오생 이분들은 건강으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지병으로 아주 자리 잡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병으로 올해는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3, 4월 갑오생 분들이 이때 막 날씨 풀리고 뭐하고 운동한다 뭐한다 갑자기 그러시면 거기에서 심혈관 질환이 옵니다. 그러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갑오생 분들은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내 몸 아껴가면서 아주 살살 이렇게 가셔야지 건강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운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은 작은 운은 있어요. 사업하다가 아니면 장사를 하다가 어떤 창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금전의 손해는 올해 좀 있으셔 보니까 이 말띠 분들이 예. 근데 이 금전의 손해를요 내가 머리만 잘 쓰면요 만 원 손해 볼 거 천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손해는 보되 적게 보는 수가 있다 분명히. 그러니 그 길을 택해라. 말띠 분들 대체적으로 올해는 조금 정말로 내가 앉은 자리 또 자중자에 해운 자체가 워낙에 나쁘다 보니까 무엇이 안 된다 그러면 자칫 잘못 나쁜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내 자신을 아끼세요. 예. 또 내 어떤 좋은 면만 생각하세요. 나쁜 면은 생각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올해는